서귀포에 위치한 자연 물놀이장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폭포 상류에 차가운 용천수가 흐르면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평상 사용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허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는 천지연 폭포의 상류, 서귀포시 손반천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선반내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한 여름이면 찾는 물놀이 명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궈 물놀이를 즐기고 함께 온 어른들은 그늘 아래 자리 잡고 앉아 무더위를 식힙니다.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얕은 수심과 조교를 할 수 있는 수로 등이 갖춰져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최대 400명이 방문할 정도입니다. 시내랑 가까워서 좋고 그리고 여기 자체가 도민들 위주라 가지고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아, 시원하게 발도 담그고 남자친구랑 치킨도 먹으면서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와봤는데 강아지도 같이 올 수 있고 애기들도 같이 놀 수 있어서 재밌고 시원하네요. 최근 산림청의 아름다운 도시숲으로 선정된 정모시 도시숲에도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심지 가까이에 조성된 숲에 정방폭포 상류인 동홍천이 흐르며 생태체험과 물놀이 등의 제격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민만 아는 숨은 명소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평상 사용료 등이 전혀 없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상이나 이런 것도 다 공짜고 그리고 아이들도 얕은 데도 있고 좀 깊은 데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재밌게 놀 수 있고 좀 밑에 쪽에 가보시면 물고기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좋아요. 휴가철 인파를 피해 도심에 위치한 하천들이 도민들의 여름철 인기 물놀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